네, 저희는 이번 미니 3집 밤의 공원 파트 3 타이틀곡 레드썬으로 컴백하게 된 공호선녀입니다. 저희 공호선녀가 팝스인 서울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팝스인 서울에서는 공호선녀의 색다른 매력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아무래도 이번 레드썬에서 킬링 파트는 저희가 다 같이 최면을 걸은 듯한 안무를 하는 동작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5, 6, 7, 8. You dream red sun. 세타면 잠에 들어 red sun. 감사합니다. 저랑 소련이 같이 같은 방 쓰고 있었어요. 그때 소련이 잠시 나가고 제가 혼자 방에 있었어요. 그때 소련이 들어오고 싶은데 뭔가 문 앞에? 문 앞에 뭐 흰색 이렇게 저희가 녹음실, 연습실 문이 불투명한데 거기 흰색 물체가 이렇게 벽에 붙어있는 걸 서령 언니가 보고 소소 언니한테도 너 방금 안에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네. 제가 검은색 옷 입고 있었어요. 흰색 옷 완전 없었어요. 그래서 듣고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 혼자 못 뛰겠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려고 나가는데 다녀온 뒤에 뭔가 뭔가 뒤에 있는 느낌이 이상한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딱 뒤 돌아봤는데 문 이렇게 혼자 닫았어요. 문이 혼자 닫혀 있었어요. 네. 닫히고 있었대요. 네. 그게 녹음실에서 귀신을 보면 굉장히 좋은 징조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아 이번 앨범이 되게 잘 되려나 보다 하고 대박나겠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같은 말도 다른 분께서 하시면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저희가 똑같은 말을 설명해주면 이해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 이게 팀워크고 이게 우리끼리 통하는 게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아무래도 미아 언니랑 소소 언니랑 둘 다 한자를 쓰다 보니까 저희는 이해를 못하는데 둘이서 막 한자로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신기하다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데뷔 때부터 선보였던 앨범에 완결편이 벌써 나온다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또 이번 밤의 공원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은 또 어떤 시리즈가 새로 나올지 기대가 되게 됐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방송에서 1위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데뷔 전부터 버스킹으로 저희를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1위를 하게 된다면 또 더 가까이서 여러분들에게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버스킹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만들어주세요. 끝나고 앵콜 무대 같은 거잖아요. 그때 막 다 같이 동물전을 입고 하고 막 엄청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찍어보고 싶은 광고는 이온음료 광고. 지금 네. 여름이니까 우리가 또 시원한 컨셉을 하고 있으니까 이온음료 잘 가보죠. 네. 다시 데뷔 전으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것은? 연습! 아니 휴가! 이유 제가 연습생 때 휴가 없이 저 혼자서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연습생으로 돌아간다면 휴가를 좀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장바구니에 담은 것은? 쇼핑 안 했는데? 다시 볼게요. 다시 활동하실 분이 있다면 퍼즐문 우리 띵곡이기 때문에 다시 보내고 싶어요. 예. 에이. 빨리 돌아가요. 많이 하셨어요. 요즘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민주와 제이. 민주가 항상 나 괴롭혀. 아니야! 날 스트레스 해서 미안이 괴롭혀. 휴가가 주어진다면 가고 싶은 곳은 우리 멤버들이나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지금 휴대폰 제가 휴대폰이 없습니다. 휴대폰이 없어요. 네, 거치고 싶은 건 너가 맨날 하는 것 중에서 이제는 안 하고 싶은데 말투요. 소소 말투. 말투 포토. 소소 그만 앞으로 작업해. 뮤지션은 브래킹 선배님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도요. 감사! 최근 가장 칭찬받은 게 우리 다 오마이갓 왜 이렇게 잘하나요? 이렇게 짧다니 너무 짧아. 93개나 남았어. 시간이 짧아. 나는 괜찮나?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팝스인 서울에 와서 너무 재밌는 미션도 했고 그리고 저희의 기분 좋은 채널 레드썬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공허소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허소녀 활동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시고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둘 셋! Ready for you! 공허소녀였습니다.